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사회였습니다. 소나 돼지나 양과 같은 짐승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그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나오는 고기의 상당량이 우상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지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서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먹으면 안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 견해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는 우상의 영이 들어가 있으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먹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견해입니다. 믿음과 지식이 약한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건 아니건 고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고 해도 그 안에 귀신의 영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고기는 고기일 뿐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지성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먹어도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 약한 성도의 양심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을 자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가 믿음 강한 사람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생각할 겁니다. 어라, 저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네. 고기 먹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상처를 받고 근심하지요. 그러다가 에이, 저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데 나도 먹어야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먹었지만 약한 사람은 그 고기 안에 우상의 영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먹은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은 거리낌을 가지게 되지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양심이 상처를 입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은 강한 자에게 명령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출석하던 교회의 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이민 온 지 오래된 분으로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셨고요. 부인 집사님은 큰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부인도 병원에서 오래 근무해서 돈을 많이 잘 버는 가정입니다. 신앙이 좋고 마음이 넓은 분으로서 교회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는 집은 아주 평범했습니다. 동네가 좋은 것도 아니고 집도 낡았고 가구도 최고급이 아니었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돈 많이 버실 것 같은데요. 집이 좀 그저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가장 중요한 봉사는 누구든지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오면 자기 집에 초청하여 음식을 대접하고 교제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하는데 집이 너무 좋으면 교회에 나온 어려운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인 중에는 불법 이민자도 있고 조그마한 월세집 사는 사람도 있고 벼룩시장에 나가서 장사해서 근근히 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동네, 더 크고 멋진 집을 살 수도 있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기에는 이 집이 딱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돈 벌고 이것을 누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형제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교회에 큰 액수의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허름하게 입고 허름하게 삽니다.
주님, 내 마음 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여 우리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영혼에 상처를 준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